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을 올리면서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살균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살균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살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농약을 사용하는 방법과 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열소독이 있지요. 열소독은 제가 파종할 때 보여준 방법으로 파종분이나 흙을 10분에서 20분 정도 이상 끓는 물에 담궈 놓으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열소독 방법으로는 맑은 날 용두를 얇게 펴갖고 일광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열소독법은 생략하고요. 그 외의 방법 중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소독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약을 희석할 때 계량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페트병을 이용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누면 한 마디가 500ml겠죠? 지금부터 500ml 기준으로 저는 희석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비율에 맞춰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상처 소독에 많이 사용하는 가산화수소수인데요. 이 작은 병의 가산화수소수가 우리가 주로 상처에 사용하는 가산화수소수고요. 이 커다란 병에 있는 가산화수소수는 제가 식물 소독에 사용하는 건데요. 이건 정제가 좀 덜 된 거라 상처보다는 다른 걸로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뚜껑으로 한 뚜껑 정도가 제가 보기엔 한 8mm, 7mm 될 것 같아요. 재어보진 않았고요. 아까 제가 미리 담아놨는데 500ml 물이고요. 여기에 가산화수소수 뚜껑으로 한 뚜껑을 넣을 건데요. 식물이 뿌리가 상했거나 이랬을 때는 이 정도 비율로 넣어서 한 5분 정도 담구었다가 꺼내서 세척을 해도 되고 그냥 해도 그렇게까지 무리는 없습니다. 이 가산화수소수는 종자도 이렇게 희석해서 소독하는데요. 그러면 생장이 촉진돼서 발화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뿌리파리나 해충에도 효과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효과가 있는지는요. 그리고 이 가산화수소수는요. 락스랑 사용하면 안 되고요. 예방으로 할 때는 아까 제가 말한 희석 비율보다 두세 배 정도 농도를 연하게 해서 여름 전에 이렇게 식물에 뿌려주셔도 됩니다. 근데 흙에는 겉흙만 젖을 정도로만 살짝 뿌려주시고요. 너무 깊게 뿌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식물에 병반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요. 금방 희석한 가산화수소수에 5분 정도 담갔다가 꺼내시고요. 여기에 추가로 더 소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훈탄을 그 상처 부위에 비벼주면 좋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은 제 블로그 이웃님이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인데요. 그 외의 방법으로는 계피가루를 뿌려줘도 되고요. 훈탄도 소독 기능이 살짝 있는데요. 훈탄은 사실은 그런 기능도 있지만 훈탄은 알칼리성이라서 산성인 토양의 pH를 맞춰주는데도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용토에 조금씩 섞어서 사용하고요. 계피는 항균작용이 있어서 소독할 때 좋은데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병반에 사용해도 되고요. 예방으로도 사용하기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피 알코올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예방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대비해서 이렇게 잎하고 줄기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흙에는 너무 많이 뿌려주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젖은 거는 물 줘서 그렇고요. 살짝 뿌려줘서 놔두시면 되는데 영상 밖에서 뿌려서 위쪽에 뿌린 장면은 생략됐네요. 이번에는 락스 소독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락스죠. 많이 사용하는 이 락스를 이용할 거예요. 락스는 세포막을 녹여서 병원균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500ml에
락스를 희석할 건데요. 병반이 있을 때는 500ml에 이렇게 반 뚜껑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요. 넣으시고 5분 정도 담궜다가 헹구어내면 됩니다. 근데 병반이 이거보다 더 심할 경우는요. 뚜껑으로 하나 정도 더 넣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는 1대1로 섞은 것도 보여드렸는데요.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농원에서 배워온 방법이긴 한데, 병반이 아주 심했을 때는 500ml에 뚜껑 하나 정도 이렇게 희석하고요. 그 외에 예방으로 하는 경우는요. 2리터에 뚜껑으로 반 뚜껑 정도 넣어서 예방으로 풀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병원균이 있는 곳을 5분 담궜다가 물에서 헹궈낸 다음에 말려서 식재하시면 되겠지요. 그 외에 또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살균제를 이용할 건데요. 제가 식물을 키울 때 처음에 살균제로 시작해서 저는 아직도 살균제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만큼 한 수저가 6mg 정도 되고요. 이걸로 납작하게 아주 깎으면 3mg 정도 돼요. 근데 만약에 병반이 심하면 조금 더 진하게 타야 되니까요. 요 정도, 500ml에 요 정도 타서 병반 부분을 담그면 돼요. 근데 저는 병반이 심하지 않을 때는 사실은 담그지 않아요. 왜냐면 농약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편이 아니라서 스프레이 합니다, 그냥. 예방으로 할 때는 스프레이하고 담그지 않고요. 지난번에 분갈이 할때 보통 전문 재배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린 거고요. 저는 스프레이 합니다. 병반이 아주 심하면 10분 정도 담그고요. 심하지 않으면 뿌리 절단면이 좀 많아서 담그는 경우는 한 1분만 담그어도 됩니다. 작은 실뿌리 잘랐을 땐 스프레이에도 여태까지 지장 없었고요. 때에 따라서는 저는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기도 해요. 식물이 건강해 보이거나 문제 없다는 느낌이 들면요. 그리고 여름에 곰팡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예방으로 희석할 때는 2리터 페트병에 지금 희석한 양 정도를 연하게 타서 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진하게 타지 마시고요. 농약을 쓰지 않고 살균을 하는 방법으로는 저는 락스와 가산화수소수를 추천드리는데요. 병반이 심하지 않거나 예방할 때는 가산화수소수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좀 많이 심할 때만 락스를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목초액을 10배 희석해서 뿌려주셔도 되고요. 소독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건강하게 식물들 오래오래 예쁘게 키우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계속 궁금해하시는 내용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